소유죄는 어떻게 해서 성립하냐면 단체가 폭행 협박을 하면 성립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는 폭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병이 시위를 제지하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발검을 해서 그래서 즉사가 19명이에요.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했어요.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유관순 열사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 내용. 그 총을 막 쏘는데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유관순 열사 그 어린 분이 나가서 총을 잡은 거예요. 네. 그 중에 피고인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 어른이 피해자의 한 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군중이 피해자를 둘러매고 유관순의 아버지를 둘러매고 헌병 주재소로 몰려간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기세를 조성하며 군중은 소요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 유관순의 한시 만세를 부른 후 헌병 주재소로 가서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울부짖고 그냥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유관순 열사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럼 이때 총을 쏜 헌병들은 조선인인 건가요? 쏜 헌병이 헌병 모조원 맹성호라고 이름을 부리가 조선인 같아요. 이 중에는 조선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 죽지 않으려고 가슴에 매달렸는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폭행죄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이런 식이잖아요. 네. 뒤에 더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요. 보세요. 아. 유관순은 소장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는 걸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 피가 우리 아버지의 피였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폭행죄로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네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하나도 죄가 돌아가서. 되는 내용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돌을 집어서 던진 것도 돌 던진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냐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도 3년형을 줬다라는 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혐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건 지금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치안 방해죄는 보안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줬다 하더라도 붙잡고 흔들고 살려고 가슴에 매달린 거 가지고 3년 더 받은 거예요. 판결문 자체와 양형이 말이 안 되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일본인이 판결한 거잖아요. 뭐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썼을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알쓸 범죄.